감사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앞으로의 과제를 누가복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 때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자로 살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 때 우리의 어떤 상처도 치유받고 우리의 열등감도 극복이 되고 이 땅에서 가장 뛰어난 자로 복된 자로 살 수 있을 것을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들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목장 식구들이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02년도에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그렇게 말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브라질 월드컵, 우리 한국에게는 별로 재미없는 월드컵입니다만은, 뭐 그러나 우리가 16강 못 갔다고 재미없다 그러면 안 되겠죠. 기가 막힌 게임을 하는 팀들이 있고 여전히 경기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한 게임도 제대로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틈틈이 그걸 보고 있으면 야, 사람이 축구를 저렇게 잘 찰 수가 있구나, 우리도 언젠가는 저런 팀 중에 하나가 되는 날도 또다시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 예배당 입당을 앞두고 반복해서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히딩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건사한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예배당 지어서 들어오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실 것인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것인가, 우리의 목표는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의 목표는 아마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는 미완의 과제로 남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 사도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의 가족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족답게 사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큰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가족답게 산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일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에게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평화를 맛보는,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족으로 사는 삶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한참 사역을 하고 계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씀했습니다. 바깥에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가족이 찾아왔는데도 그 가족을 반갑게 맞지 않고 그 가족들을 교훈의 대상으로 삼아서 나의 진정한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비인간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건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비인간적인 분이 아닙니다. 마지막 그 고통스러운 죽음의 자리에서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틈이 날 때마다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마 짐작컨대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과 함께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그 복잡한 생활을 떠나서 지금의 레바논 쪽으로, 그러니까 북쪽 유대 국경을 넘어서 아예 사람들을 피해서 넘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한 동네에 들어가서 쉬고 계실 때 거기에서 수로보닉의 여자를 만나는데 그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몇몇 제자가 거기에 함께 왔었다. 그리고 그 현장을 지금도 보존해 놓은 것을 제가 몇 년 전에 베이루트에 집회를 갔다가 일부러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가족을 돌보지 않는 분도 아니었고 가족에 대한 관심이 없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인 마리아, 자신과 어머니의 피를 함께 나눈 가족들, 그 가족들에 대한 깊은 사랑을 마음에 품으시면서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나의 진정한 가족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가족답게 살 것인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불교 신자들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참 좋은 말씀이다,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럴 때 부처님의 가족이 됩니다. 유교의 제자들도 공자님이 하신 말씀, 맹자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참 좋은 말씀이다,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려고 노력해봐야 되겠다, 그럴 때 유가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가족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참 좋은 말씀이다,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말씀이 어디 있나,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려고 노력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걸까요? 네, 그 오해를 우리가 불식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대화를 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길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열심히 한번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야 이놈아, 그건 불가능하다, 너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 네 속에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지혜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머니에게서 한번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우리가 물로 세례받고 침례받는 장면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침례가 원형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약식입니다. 물속에 한번 푹 들어갔다가 물 밖으로 다시 나오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옛 사람이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옛 사람도 함께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걸 상징하는 그림이 바로 물 속에 푹 잠기는 겁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다시 나오는 그 그림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실 때 예수를 믿는 자들도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이 그게 바로 죄인의 삶이었구나, 그게 바로 죄구나 하는 것을 성령의 가르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의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을 갖는 것, 여기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출발점입니다. 이거 없이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고,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면 괜찮은 사람인데
뭐 나보다 훨씬 고약한 놈들도 많은데 나 정도 되는 사람이면 뭐 괜찮은 사람이지. 우리 속에 이런 생각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말에 동의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족이 아니었던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그 삶의 자리가 바로 죄의 자리요, 죽음의 자리요, 어둠의 자리였던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할 때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갓난애기처럼 태어나는 것입니다. 갓난애기가 태어나면 모유를 먹거나 우유를 먹거나 아이들에게 공급되는 음식을 먹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나를 죄에서 건지시는 그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가 갓난애기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갓난애기가 이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은 마치 음식을 보는 것하고 같습니다. 말씀을 듣는 건 매주일 듣고 성경을 읽는 것도 매주일 읽는데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배가 고파서 진수성찬 앞에 앉았는데 너무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한 시간 내내 보고만 앉아있으면 배가 부를까요? 전혀 배가 부를 수도 없고 고통만 안겨주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치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음식을 보는 것, 음식으로 숟가락을 들고 맛을 조금 보는 정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 그럴 때 음식을 먹고 배가 부르고 그 음식을 먹고 배가 부르고 몸이 점점 더 튼튼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점점 더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일을 두고 제가 이번 한 주간 묵상하는 중에 여러 해 전에 들었던 한 선배 목사님이 자기 교회 교인을 자랑을 했는데 그분 생각이 이번 한 주간 내내 났습니다. 이런 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목회하던 선배가 우리 교회에 기가 막힌 교인이 하나 있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참 감사했고 그리고 창피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하니까 주일날 교회 꼬박꼬박 오기는 오는데 교회 봉사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예배만 왔다가 얼른 가는, 부인은 꽤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는데 남편은 분명히 믿음이 좀 있는 사람인데도 교회 봉사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입장에서는 아, 저 양반이 얼마나 바쁘길래 또 아직 믿음이 깊이 들어가지 않아서 저렇게 뭐 예배만 왔다가 가는가 보다. 몇 년이 그렇게 지났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집사님이, 뭐 그때는 집사님도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에게 자기 회사에 와서 한번 예배 인도를 해달라고 해서 갔다는 겁니다. 가보니까 이분이 직원 한 3, 40명을 데리고 공장을 하나, 조그마한 공장을 하나 경영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가서 보고 이분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분이 그 한 3, 40명 되는 직원들의 목사였습니다. 목자였습니다. 그 3, 40명 되는 직원들을 가정에 무슨 일이 있으면 달려가서 심방하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무슨 일이 있으면 전부 상담하고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목자 혹은 목회자였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자기에게 생계를 다 맡기고 와서 함께 일하는 이 사람들을 돌보는 일 때문에 교회 봉사에는 들어올 여유가 없는 겁니다. 예배만 마치면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가면 주일 오후에 항상 직원들 집을 심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십수년을 사역을 하면서
90% 이상이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오너입니다. 그 공장을 경영하면서 수입이 생기면 월급 주고 나면 남는 돈은 누가 가집니까? 오너인 사장이 갖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규정을 만들어 놓았는 거 아니까 자기도 사장 월급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직원들이 사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다 정한 월급이 있고 그리고 회사가 수익이 생기면 그 수익을 계산해서 가령 월급 다 주고 순수익이 이번 단기에 한 3천만 원이 남는다. 그러면 회사에 재투자해야 될 것을 합리적으로 조금 빼고는 나머지를 전부 전 직원들에게 자기도 똑같이 비율만 조금 따져서 전부 다 보너스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잘 되면 월급만 받는 게 아니고 사장하고 똑같이 투자는 사장이 다 했는데도 평균 연봉이 회사가 정해놓은 월급에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해보면 보통 1.5배 내지 2배 정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회사가 잘 되면 그게 고스란히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회사의 사장이 그런 식으로 회사를 경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사장이 믿지 않은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집들이 다 멀리 있으니까 사장이 있는 교회를 다 오라는 게 아니고 자기 집 근처의 교회를 다니게 하고 회사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회사가 바로 교회처럼 변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평생 이 회사에서 은퇴할 때까지 이 회사에서 근무하겠다. 이걸 목사님이 가서 본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자기는 그 교인이 교회 봉사에 그렇게 막 열심히 하지 못하니까 그저 고만고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가보니까 자기의 회사를 너무도 근사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고 있는 이분의 열정과 이분의 헌신에 비하면 목사인 자기가 너무 창피했다는 겁니다. 너무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내내 제가 벌써 그 얘기 들은 지가 한 10년도 더 됐는데 제가 그 집사님은 한번 만나본 적도 없고 이름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기도하려고 앉으면 자꾸 그분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분이었습니다. 누가 알아주건 못 알아주건 심지어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조차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십몇 년 동안 자기가 책임 맡고 있는 자기가 사장이니까 자기가 책임 맡았다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사는 집사님을 선배 목사님이 자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교회 사는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샘물교회 초기에까지 그 교인이 지방에서 오는 걸 제가 못 오게 했습니다. 지방에다 병원을 만들어 놓고 개업을 했는데 계속해서 비행기를 타고 올라오는 걸 제가 한 두세 번 오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이러지 말고 그 지역의 교회를 찾아서 그 지역 교회 등을 오라고 그 지역 사람들하고 함께 섬기면서 뿌리를 내라. 되게 섭섭했는데 제가 보기엔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1년쯤 지나서 그 병원이 그 지역에서 굉장히 잘 됐습니다. 소아과를 했는데 한 1년쯤 지나서 한번 갔다가 신방 겸해서 만났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고 하니까 병원에서 약을 항상 제일 좋은 약을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의 수익이 좀 오르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좀 더 섬길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방문했던 그 여름에 직원들이 그때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사무장은 엄마가 하고 있고 그리고 간호사가 한두 사람이 있고 식구들이 한 7, 8명 정도 됐는데 몽땅 데리고 4박 5일 홍콩을 갔다 온 겁니다. 보너스를 그렇게 준 겁니다. 그때만 해도 아직 어린 처녀였습니다만은 제가 그분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생각보다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구나. 자기가 섬기고 있는 이 일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자기가 다 가져도 되는 돈인데도 그 어머니는 사실은 평생을 믿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저한테 옆에 앉아서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이상주의자라고 일곱 명을 데리고 홍콩을 갔다 오면 그 돈이 얼마냐고 그게 그냥 뭐 보너스 조금씩 나눠줘도 될 건데 병원을 위해서 제일 수고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인데 그래가지고 그 일곱 명 몽땅 다 같이 며칠씩 홍콩 가서 돈을 물 쓰듯 쓰고 왔다고 엄마는 그게 좀 못마땅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또 방법도 잘 찾아야 되겠지만은 저는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지금은 뭐 벌써 십수년 전에 교회를 떠난 사람입니다만은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내가 한때 그 사람의 목사였던 것이 참 자랑스러운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가고 내 가정이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가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가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그런 공간이 되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게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핵심을 놓쳐버리고 그저 교회만 열심히 와서 예배드리고 종교 행위만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건 말씀을 잘못 배운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나머지 엿새 동안 힘있게 그리스도인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배우면 뭐 말씀에 대한 논리는 점점 발전을 해가는데 사랑하는 건 전혀 잘하지 않는 이런 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뭐가 문제인가를 잘 발견하지 못하는 여러분 이런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점을 잘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가족답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 믿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존감을 회복하지 못하고 상처가 치유가 안 되고 그 속에 있는 욕망이 계속해서 꿈틀거리고 있고 다스려지지 않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것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지부진하게 되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지 않고 우리의 가정에서 자라는 우리의 자녀 세대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누리고 맛보아야 이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준비하지 못하면 나 하나 막 고만고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로 말미암아 고약한 영향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첫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에서 내가 하나님의 가족답게 살리라 이런 결심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때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저를 포함한 성도 모두가 이 새로운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함께 새로운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해서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결국 우리가 뭐 인위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건강을 잘 관리하지 못할 때 생기는 현상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병드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세상이 빨리 없어져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경찰서 없어져야 되고 교도소 없어져야 되고 병원도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병원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갈수록 환자는 늘어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하려고 하면 마음의 건강이 우선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분노와 증오심이 불타고 있으면 몸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고약한 소리를 하는
내가 잘못해서 욕먹는 것이면 그래도 좀 참겠는데 내가 전혀 잘못하지 않았는데 아주 고약한 소리를 하는 참 견디기 어려운 분노가 막 그냥 솟아오르는 이런 경험들을 누구나 다 하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길길이 날뛰고 막 주인이 살리느니 우리가 분노를 내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그래야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다 그럽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분노가 증폭이 되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냥 뭐 저런 인간 내가 살려놓지 않겠다고 그냥 뭐 총만 있으면 쏘아버리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분노를 터뜨릴 때 그게 잠깐 마음이 시원해질지 모르지만은 분노가 우리 마음속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증오심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거 끌고 삽니다. 10년, 20년 내 기억이 이제 조금 퇴색이 돼서 그 일을 조금 잊었는지는 몰라도 그 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쌓여있던 분노와 증오심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나중에는 내 속 깊이 쌓여있는 분노와 증오심 때문에 내가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민감하게 다른 사람에게 반응을 하고 조금만 싫은 소리를 들어도 나는 막 10배로 갚아주고 불면증이 오고 이런데도 우리가 그 원인이 뭔지도 잘 알지 못한 채 곤고한 인생을 살게 되는, 심지어 믿음 안에 들어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자리에 들어와서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상처들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저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치유받은 사람이 누가 또 있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어린 시절부터 그 가난했던 그 1950년대 태어나가지고 저희 집은 다행히 조금 형편은 나았습니다만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완전 파산을 했습니다.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뭐 어릴 때부터 자존감도 없었고 가난 속에서 우리 어머니가 죽도록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혼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믿음도 없이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나중에 발견한 겁니다만은 신학대학을 가서 나이가 20대 초중반을 넘어서면서 보니까 내 속에 상처가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설교가 몇 편 있습니다. 신학대학 4년을 다니면서 골짜기의 우물을 팔아 제 은사였던 고 홍반식 목사님이 했던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골짜기에 우물을 파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땅은 거룩한 곳이다. 내 신을 벗어라. 제 은사였던 고 이근삼 목사님이 했던 설교입니다. 그 설교도 제 평생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 가운데 그런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예배 중에 제 열등감이 치유되고 제 자존감이 회복되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상처가 치유됐던 것을 신학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제가 그걸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저는 상담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상담이 무슨 상담이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면 뭐 어떤 때는 찬송 한 곡을 하루 종일 부르는 때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그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찬송이 입에서 끊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 찬송을 부르고 일이 없으면 한 1시간쯤 앉아서 그 찬송을 부르고 있으면 눈물이 그렇게 흐르고 그러고 나면 가슴이 그렇게 편안해질 수가 없고 그래서는 한동안 상담 같은 거 필요 없다. 예배 드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도 분명히 은혜를 많이 베푸시는데 예배만이 아니고 또 상담이라고 하는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또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 더 넓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내 속에 있는 상처를 찾는 것부터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속에 있는 상처를 발견하지 못한 채 세월이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훈련에 들어오라고 여러분에게 권고하는 것이 훈련에 들어와서 말씀 앞에 서면 그 말씀이 거울처럼 우리 자신을 비추어주기 때문에 아 내가 지난날 살아왔던 삶이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문제가 지적이 되고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하나님이 극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가족으로 사는 얘기를 주님께서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는데 예수님이 편안하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제자들은 광풍 때문에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좀 일어나 보십시오.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10살짜리는 10살짜리의 두려움이 있고 20살짜리는 20살짜리의 두려움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느끼는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바로 누가복음 8장 앞부분에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세우셨다는 말씀을 8장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3절에 뭘 기록하고 있는 거 하니까 여자 제자들을 세우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는 열두 제자 이름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8장 2절, 3절에서는 여제자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의도적으로 세 사람 이름을 언급하는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아주 특이합니다. 맨 먼저 언급된 막달라인 마리아는 일곱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된 여자입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처참한 상황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곱 귀신이 들렸으면 그 상황이 얼마나 고약했을지 가족도 포기했고 자기 자신도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이런 수준까지 갔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막달라인 마리아입니다. 두 번째 언급된 여자는 누군가 하니까 헤롯 왕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신분을 가진 여성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냥 아무 설명 없이 이름만 덜렁 수산나라고 하는 여자 얘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고약한 사연을 가지고 있거나 사회적으로 굉장한 신분의 사람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한 여성 이렇게 세 사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가족이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속으로 들어가서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보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니 왕의 청지기 요즘 같으면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쯤 되는 그런 권세 있는 집안의 와이프면 뭐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굳이 예수님 일행들하고 함께 그렇게 어울려 다닐까. 우리는 뭐 그 사람들이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일곱 귀신 들렸던 마리아나 왕의 청지기의 아내나 그저 동네 어디에서든지 마주칠 수 있는 평범한 한 여성 수산나나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없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바로 그런 자리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평범한 삶의 자리였는지 아니면 남들이 좀 부러워하는 그런 삶의 자리였는지 아니면 조금은 참혹하다고 보여졌던 그런 자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둠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던 곳이면 왕의 옆자리라도 아니 왕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도 거기에는 구원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진정한 자존감의 회복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치유가 필요한 자리였을 뿐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면서 광풍도 잔잔하게 되고 어떤 풍랑도 잔잔하게 되는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 것을 권유하고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상처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눈물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하나님 나라 운동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더 욕심을 내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살아보리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첫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